안세진이 기초 연결 동작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조금 몇 개 그때 수정해서 그냥 올립니다. 그래서 자세히는 안 하고 거기도 설명이 자세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 자주 하면 잔소리 되니까 3번 발 되겠습니다. 자, 3번 발인데 목 뒤로 이렇게 안세진 3번 발은 생략할게요. 그냥 나가겠습니다. 3번 발 이름만 될게요. 거기 나와 있으니까. 자, 여기서가 중요해요. 이때 다시 한번 가면 좀 이렇게 이렇게 3번 발인데 제가 약간 옆으로 갔죠? 3자를 좀 옆으로 쓴다는 그런 기분이 다 3은 3이야. 3자가 누워있건 하늘 보건 3자잖아. 그래서 다시 3번 발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. 그래서 오른발 나가야 돼. 이때는 오른발. 그런 것만 주의 있게 보시면 됐습니다. 한번 더 그 뒤에도 보시면 제 동작을 보세요. 제 동작을 보시면 왼손을 이렇게 내려줘야 돼. 이렇게 내려서 목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때 아까 오른발이 가셔야 돼. 제가 정면에서 보시게 한번 더 할게요. 지금 아까 손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발을 보세요. 똑같은 거 오른발이 왼발이 가면 안 돼요. 오른발이 사선으로 세목으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딱 그 여자가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보내주고 자 여기 뒤에서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이때 왼발이 옆으로 가세요. 아, 오른발이구나. 오른발이죠. 아, 항상 제일 헷갈리는 게 오른발 왼쪽이에요 진짜로. 네, 그래서 오른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손이 여자 목 뒤로 딱 걸리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V자 남자 왼팔이 V자 오른발 또 나가주세요. 정면서 한번 보실게요. 똑같은 거를 오른발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탁 나갑니다. 마무리 오른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면 뒤에서 한번 보시면 여성이 잘할 경우 잘 받을 때는 오른발은 똑같은데 손이 공중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력에서 먹이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발 자 정면에서 보시면 잘할 경우는 이게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먹여서 그럼 더 화려하다. 그래서 이렇게. 자 마무리는 보시면 제 오른손이 여기서 등 뒤에 대줘야 돼요. 이걸 밀어 밀으면서 나가는 거 카트 시켜서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마무리만 보실까요? 정면에서 뭐 더 이상 뭐 바쁘니까 오른손이 여성을 여기다 대야 돼 이렇게 손바닥 때문에 안 돼. 왜냐면 손바닥에 땀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땀 나잖아요. 손등에는 땀이 거의 안 나죠.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 있어요. 손등에 땀 나는 사람은 만나지 말래요. 그래서 비정상이니까 그래서 손등으로 대줘야 돼. 그래서 손등으로 여기서 자 손등으로 밉니다.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. 손등이라 그랬죠. 간혹가다 손바닥 대는데 사실은 땀도 그렇지만 여자 좀 기분 나쁘다고 피부를 다 대서 손등으로 그래서 밀으면서 슬로우로 보시면 밀으면서 나가는 거를 탁 이렇게 교환합니다. 이렇게 손날을 이렇게 엄지는 감아 안 돼. 손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돌려서 뒤에서 카트 그래서 이때 마무리 모든 카트의 마무리는 중요합니다. 오른발이 나가야 돼요. 몰라 근데 얘도 있잖아 미는 다 승질이 들었다. 근데 아니잖아. 안 그런 여자도 있다니까. 우리 이 선생님 잘 알아. 자 농담이구요. 자 오른발 아 진실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에이, 그럼 우리 이제 모든 카트는 오른발 나간다. 오른발. 근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 거 있듯이 빨리 있잖아. 모든 이쁜 여자는 승질이 들었다. 안 그런 여자가 있다니까. 마찬가지야. 그래서 오른발 나가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해 놓으시면 8번 기초 연결 동작입니다. 목걸이 외곽 두 번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